만나면 좋은 친구 MBC.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항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그 사진이라는 의미가 결국 가족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사회생활에도 모든 부분들이 사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을 흑백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김훈 작가의 정겨운 사진전, 포항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포항시 북구,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에서 개관 기념 초청 전시로 김훈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포항 사람들. 사진 작가 김훈 선생님이 그동안 포항에 계신 분들을 이제 촬영을 해온 인물을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서 포항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포항에서 예술이나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출발은 포항이다 라는 것들을 명심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담기도 하고 밖으로도 표현하고 싶어서 일단 포항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김훈 작가는 그동안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때로는 지역의 색깔을 듬뿍 담은 작품들을, 때로는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5회 개인전을 하면서 딱 하나로 절대 통일되지 않거든요. 대상과 소재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촬영 기법도 뭐 적외선, 그 다음에 뭐 흑백, 이렇게 다양한 촬영 기법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카메라를 늘 이 가슴에 이 앞에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닉을 쓰는 어떤 시선 자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간 15번의 개인전을 열었던 김훈 작가. 흑백 인물 사진만으로 갤러리를 채운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만 무려 180여 명의 인물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포항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포항에 살면서 주로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그 어떤 부분에도 상관이 없이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들에 대한 총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훈 작가가 지난 40년 동안 맺은 소중한 인연들이 포항 사람들에 담겨 있을 텐데요. 다양한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해온 김훈 작가에게 인물 사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중간에도 또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게 되고, 결국 고인이 되신 다음에도 사진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사진이라는 의미가 결국 가족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사회생활에도 모든 부분들이 사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생기념, 첫돌 기념 사진부터 입학, 졸업, 영정 사진까지 인물 사진은 사람들의 역사와 함께하죠. 김훈 작가는 포항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포착했을까요?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그 굿바이 마이 청이라는 공연을 기계에서 했었어요. 이분들이 그날 처음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한 다음에 깜짝 놀랐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 같은 분위기로 촬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진 같은 분위기로 이 사진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진이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겨워하는 그런 사진 중에 한 사진입니다. 이 작품은 그 연극 연출가 김삼일 선생님인데요.
언덕을 넘어서 가자라는 그 연극을 하면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항상 무대에만 계시는 선생님이 관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연출을 시켰는데 연출시킨 이후에 사진을 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분이 여지껏 걸어온 그 시간이라든지 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뭉클한 그런 사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유영재 전 예총회장님 그 사진인데요. 따님이 아빠를 찍는 모습이거든요. 타인들이 찍어주는 사진들이 많은데 훗날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직접 찍은 아빠의 모습을 그 앨범에서 이렇게 간직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떤 감정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 이 찍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스냅으로 남긴 사진입니다. 다채로운 포항 사람들의 표정으로 가득 찬 갤러리에 전시 오픈식에 맞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능하면 경직되지 않고 또 평소에 그 자연스러운 표정들로 그냥 우리가 앨범을 보는 것처럼 포항 시민이라면 작품을 관람하면서 자신이 아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진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포항에 계신 분들이 포항 사람들을 보러 오시다 보니까 작품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본인과 연관된 분야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좀 보기에 편한 사진들이랄까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해도 지금의 포항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겹게 다가옵니다. 글쎄 그 시간 그 자리 그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함께 포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 관객하고 관객이 작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여행 같은 거. 뭐 한편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이 네, 재밌었습니다. 김훈 작가가 만난 포항 사람들을 담은 흑백 사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와 더불어 포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웃, 포항 사람들을 만나러 와보시면 어떨까요?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남수연. 남수연! 엑스텐입니다. 우리 것만 하면 됩니다. 네. 남수연. 남수연 9점 괜찮아요. 남수연 9점. 아, 네, 우리야. 단체전 10연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배님들이 지켜온 자리니까 그걸 또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하게 보시는 시선들이 많아서 그거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남수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체육 시간에 양궁 체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체험하러 갔다가 코치님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일단 솔직히 그만두려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코치님이랑 부모님이 잘 잡아주셔서 하게 됐고 중학교 때는 이제 중2 때부터 성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적 나는 맛도 알고 이제 활 쏘는 게 재밌어져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슈팅할 때 딱 어디 맞을 것 같은지 예상이 다 되거든요. 그 감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10점 쏠 것 같다 했을 때 10점을 꽂히면 이제 그 쾌감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와서 1년 만에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고요. 앞으로 2, 3년 정도 잘 가르쳐보면은 아마 국가대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가져왔지 올림픽 선발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샵하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 샵하고 일주일 쉬는데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이 발전하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는 저 선수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끝날 때는 최정상이었던 거죠. 저도 솔직히 너무 베테랑 언니들이 많았어서 제가 그렇게 3인 안에 될 거라고 예상은 못했고 그냥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는데 또 돼가지고 진짜 기뻤습니다. 올림픽 준비하면서 자세도 많이 바뀌고 장비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것 같고요. 코치님, 감독님들한테 자세나 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갔어서 일단 자신감은 조금 차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경기장이 너무 예쁘고 확실히 올림픽이다라는 웅장함이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부상 안 당하게 항상 몸 관리하면서 하라고 하고 긍정적인 말을 또 많이 해주셔서 어차피 넌 잘 될 거니까 그냥 편하게 준비하라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남수에게 기대됩니다. 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와 진짜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더운 날에 늦게까지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시작됩니다! 10점으로 확인됐습니다. 10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우리 코칭스텝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10점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가 단체전 10연패입니다. 약간 고비라고 생각을 했던 판은 없었고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좀 고비다라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된다. 긍정적인 생각만 했어서 가장 긴장됐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체전 결승 슛오프 때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됐습니다. 과연 동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남수현. 오, 10점. 동점을 만들었어요. 네, 팽팽하게 진행되는 결승전입니다. 네. 이 대회 3관왕을 달성합니다. 네, 정말. 남수현은 은메달. 두 선수 모두 너무 축하합니다. 네. 약간 단체전 할 때는 언니들이랑 같이 파이팅하고 소리 지르면서 긴장을 푸는데 개인전 할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를 수는 없으니까 긴장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다른 나라 선수 만났을 때보다 우리나라 선수 만났을 때가 좀 더 긴장이 덜 되고 편하게 재밌게 경기를 임할 수 있었어요. 아쉽다기보단 저는 정말 제가 준비한 걸 다 쏟아붓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국기를 선양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로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보다는 계속 정점을 찍고 싶어요. 계속 있는 시합마다 그러고 싶기 때문에 매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게 목표고 또 다음 LA 올림픽까지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좌충우돌 초보 일꾼의 생리얼 체험기. 일꾼아 슈! 오늘은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라는 꽃고들을 만나봅니다. 전국 0.1%의 유기축산 인증 농가라고 하는데요. 착한 농장의 행복한 꽃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8월의 끝자락 가을 기운이 내려앉은 부여 초촌면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25년간 광고 디자인 사업을 하다가 7년 전 아내의 고향 부여로 내려와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수 씨. 그는 건강하게 기운다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산란계 농장을 하고 있는 최정수라고 합니다. 6시 반에 닭들에게 사료를 주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 사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계란을 하루에 세 번 수거해서 고객들에게 보낼 포장을 합니다. 일꾼아슈! 예, 아유. 아유, 잠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바로. 예? 소독부터 하세요. 아니, 사장님,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닭들을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아, 살다 살다 닭들을. 아니, 여기, 여기. 뭐 이렇게 성냥해. 입구부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 여기가 바로 닭들의 천국, 동물복지 축산 농장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하잖아요, 지금. 어서 오라고.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 온 거야, 잠깐. 아. 미안해. 호러쇼. 다들 돌아가신 닭들만 봤다가 눈 처음 봤어요. 굉장히 눈 무섭게 생겼어요. 이 동물복지 농장은 좀 다른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사람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닭들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이게 복지예요. 먹이도 쪼아먹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얘들한테는 복지인 거지. 답답하고 비좁은 케이지가 아니라 넓고 쾌적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 각종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했는데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라.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이루어지는 아침 배식. 1,400마리의 닭들이 먹는 사료는 하루 평균 2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자동화 시스템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수거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자동화 시설은 닭들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밥을 주면 얘들하고 교감하잖아요. 꼬꼬 아빠 최정수 씨. 매일 아침 닭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닭을 자주 살피는 만큼 폐사율도 줄고 달걀 생산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애들 밥도 다 줬는데 네. 이제 뭐 하면 돼요? 아, 일단 나가서 우리 땀 흘렸으니까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제 애들 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심밥을 또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삼시세끼네, 삼시세끼.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먹는 사료부터 남다릅니다. 유기농 사료를 직접 배합해 먹이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요거는 잼목, 요거는 황토, 저 뒤에 있는 거는 한약재, 그리고 여기는 청취, 여기 이런 걸 다 섞어요. 와. 그래서 한 14상 정도 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14가지를 넣을 생각을 하신 게 된 거예요? 그 항생제를 안 먹이기 위해서 면역력이 좋은 사료들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얘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는 쟤들을 지켜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선생님은 몇 찬 드세요, 기본적으로? 3찬. 닭보다 11찬이 적으시네요. 그렇죠. 우리 고추까지 밥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초기까지 외시고 지금 이제는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 닭의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위해서 또 닭? 네, 또 닭. 여기 보면 부추밭이에요, 이게. 아. 근데 이렇게 풀이 무성하잖아요. 네. 농사를 잘 못 쳐서 그래요. 꼬꼬들을 위한 특식 부추 수확에 나섰는데요. 늘 닭을 먼저 생각하는 꼬꼬 아빠 최정수 씨. 이건 역시 100% 유기농으로 키웁니다. 닭들한테 이렇게까지 부추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닭이 건강해야 계란이 좋은 계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추 같은 것도 건강에 좋은 것들 그걸 위주로 많이 먹이려고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닭들이 먼저 알아보는 법. 갓 수확 키운 부추를 먹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오는 모습이죠. 아, 닭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식이다, 특식!
신선한 부추는 닭의 식욕을 높이고 면역력도 올려준답니다. 유기축산, 무항생제, 자연방사, 동물복지농장의 달걀은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우리 사장님께서 다양한 요리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와, 정확하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일하고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노른자 맛이 엄청 씹히네. 엄청 고소해, 진짜. 와, 이게 소금을 안 하셨나요? 안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간이 완전 돼 있는데, 이미. 네. 그러니까 약간 짭조름한 맛이 약간 난다. 네, 네. 제가 집에서 소금 쳤을 때 먹는 간이랑 똑같아요. 네, 간이. 이것도 한번. 와,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스크램블이라고 하나, 이거? 아, 이것도 간 안 한 거. 간 안 하셨어요, 네. 이것도? 완전 간이 돼 있는데 그냥? 괜찮죠? 너무 고소해요 진짜. 와, 진짜 고소 그 자체예요 그냥. 와, 고소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없어도 고소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맛있는 맛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사장님은 어떻게 일하실 때 이런 좀 행복한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주 귀한 황금알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드실 때, 아, 정말 우리 계란 최고다 이럴 때는 가슴이 뿌듯하고, 아, 고객들한테 속이지는 말고 음식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죠.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른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닭들은 과연 어떤 알을 낳을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들어갈게. 오, 계셔, 계셔. 여기 보면, 오, 알 낳고 계셔. 여기를 잡고. 에? 잡아요? 이렇게 살짝. 우와, 엄청 많아. 하루 평균 700개의 알을 낳는다는 복지농장의 꼬꼬들. 잘피디, 이거 노크는 왜 하시는 거야? 아, 이게 그냥 바로 열면 닭들이 알을 뽑고 있다가 놀래요. 여기 스트레스 받잖아.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아, 이제 들어간다. 어머니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짜라라라 짜. 최고급 산업. 우와! 노다지야, 노다지. 아유, 우리 아주머니들. 자. 죄송합니다. 촬영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씨 한번 들어볼까요? 좀.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했니? 이거요. 3회 만에 너무 의지가 꺾이신 건 아닌지. 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그럼 시청자분들. 아, 무서워요 무서워. 여기 와서 만져보세요. 14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에 어디 갈지 모르지만 오늘 받은 서름 식물들한테 풉니다. 딱, 탁, 삭, 삭. 이것들 머리끄댕이 잡아서 싣고 잡아서 머리끄댕이 잡아서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그럼 해보겠습니다. 닭이 알을 품는 사이 다시 용기를 내 달걀 수거에 나섰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달걀. 무서워가지고 얼른 달걀만 가져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거 완료. 나 이거 달걀 들고 있다고 또 애들이 나 쪼는 거 아니야? 영준 씨도 꼭 끼어로 비선제 앞하세요. 저 성대 안 지죠. 저도 복식업을 쓰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영국 배우라서. 이게 다른 게 대장이 소리치니까 애들이 난리 났어. 최정수 씨는 관행 축산보다 산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데서 유기 축산을 고집합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그의 오랜 신념 때문이겠죠. 사장님, 근데 이게 계란들이 색깔이 다 다르네요. 닭들의 건강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하다. 이거는 뭔가 인위적인 걸 해줬다라는 거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다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근데 네. 그 신선함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선함은 깨보면 알죠. 깨보면? 네, 깨볼까요? 깨보면 오! 이렇게 높잖아요. 네, 이게 노른자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3층에 딱 돼 있잖아요, 부분이. 이 높이를 갖다가 호우 유닛이라고 해요. 호우 유닛. 호우 유닛? 유닛. 그 호우 유닛이 높을수록 신선도가 좋다. 직접 들어올려 신선도를 확인해 주셨는데요. 와, 이 탄력 덕분에 터지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닭이 낳은 신선한 먹거리는 당일 전국으로 배송되는데요. 사람과 동물, 환경까지 생각하는 귀한 먹거리는 늘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 친환경으로 하지 않을 거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달걀 먹이부터 깐깐하게 관리하고 스트레스 없는 사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달걀 행복과 건강부터 챙기는데요. 정직한 농부가 건강하게 키운 먹거리.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성어린 손맛을 더하기 위해 분주한 사람들. 흥겨운 노랫가락이 더해지고 설마 오늘은 마을 잔칫날? 3년 만에 다시금 문을 연 무료 급식소. 속초 지역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속초 연탄은행.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름 아닌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열리기 때문이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주방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이곳 밥상 공동체 속초 연탄은행은 추운 겨울이 되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연탄을 나눠주고 쌀도 지원해오던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외에도 든든한 무료 급식소를 꾸준히 운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무료 급식소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재정적인 이유도 컸습니다. 마음을 나누던 이들도, 이날만을 기다리던 어르신들도 모두 다 안타까움만 가득했던 나날이었죠. 마침내 3년이 지나고 다시금 문을 활짝 열어 감회가 새롭답니다. 감회가 한 게 전번에 그 처음 오픈할 때에 그 당시에 주던 할머니들이 지금 건강해져 와서 날 보고 붙잡고 참 고맙다고 다시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붙잡고 안고도 있었고 웃기도 하고 이제 많이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도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연탄은행이 장소를 제공하고 봉사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지자체까지 연계해 무료 급식소는 다시금 어르신들을 만나뵐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벤져스 팀이 꾸려졌을까요? 연탄은행 무료 급식소가 3년 동안 잠정적으로 이제 급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탄은행 회장님께서 어느 날 여기 로타리 총재님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장소 제공을 하고 여기 로타리안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로타리 무료 급식소로다가 이번에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문을 열고 두 번째 맞이한 식사날. 자원봉사자들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하는 푸짐한 반찬들. 이게 다 양이 얼마예요? 100인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0인분이요? 네네. 오. 와, 뭔가 맛있는 걸 준비하는 것 같죠? 아, 오늘 열무된장국, 배추, 겉절이, 제육볶음, 감자전, 명란전 이렇게 나갑니다. 호박도 볶고요. 어우, 야, 반찬 많네 오늘. 이렇게나 많은 반찬을 준비하는데도 합이 아주 좋아 보이죠? 한두 번 하신 게 아닌가 봐요. 아, 저희가 지금 급식은 올해가 처음인데 저희가 다른 봉사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눈만 봐도 어깨도 뭐 딱 알아듣는 그런 세월이 지났네요. 또 다른 한편에선 열심히 감자를 깎는데요. 어휴, 이분도 예사 솜씨가 아니네요.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감자를 많이 깎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주부 벌써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다들 기본이시겠죠? 그런데 옆에 계신 선생님은 좀 서툴러 보이시긴 하세요. 오늘 저 깡냉이 아니라 저 감자 갈러 왔거든요. 아, 근데 지금 감자를 깎고 계신 거예요? 예, 깎을 멤버들이 아직 안 와서. 먼저 도착한 봉사자들. 내일 내일이 따로 없습니다. 강원도 핵감자가 동글동글 민머리를 드러내고 하나 둘 준비되는 재료들, 달콤한 수박까지 대령입니다. 봉사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요리하고 있는 걸까요? 집밥처럼 정성껏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주급 식도라는 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는 또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다들 식사 준비에 바쁜 그때. 아니, 이게 뭐죠? 잔칫날이라서 그런가요? 어디선가 울려퍼지는 풍악소리. 에? 밀어볼까지? 노랫가락에 이끌려 한 분 두 분 모습을 드러내고. 아니, 이게 다 뭔가요?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고 오늘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지금 속초 관내에서 관공서 노래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노인들 무료 구습소 개소한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두 번씩 노래 교실을 이제 어머니들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되게 즐거우시겠어요? 제가 즐겁게 해드려야죠. 한편에선 요리를 만들고 또 한편에선 노래 삼매경이 펼쳐지니 오늘처럼 즐거운 날이 언제 또 있겠습니까? 식사 전 준비 운동으로 노래만 한 것이 또 있을까요? 어르신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더해지니 노래 교실은 대성공. 그렇게 한창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사이 아까 깎아놓은 감자가 노릇노릇 감자전으로 변신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근데 요 퉁퉁한 감자전은 뭐죠? 일손 거들려고 나온 이병선 속초시장님 작품이었네요. 뭐 맛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드디어 맛있는 점심시간. 손맛 가득한 반찬에 갓 지은 밥까지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가져다 드실까요? 그럴 리가요. 식탁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봉사자분들이 직접 가져다 드린다네요. 무릎도 성치 않고 다리도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이런 세세한 정성과 나눔이 큰 기쁨으로 전해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십시일반 모은 정성은 행복함을 만드는 힘이 되죠. 사실 어르신들은 집에선 대충 차려 먹기 일쑤, 게다가 혼자 먹는 밥은 맛도 덜한 법이잖아요. 이곳에선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니 더욱 맛있고 소중한 점심 한 끼랍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고 재밌었고. 어떤 게요? 노인네들에서 최고고 식사도 맛있고 또 노래 저기 홍철 선생님, 강산 선생님 너무 잘하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길 잘했고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요. 노래도 너무 아주 잘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식사도 아주 반찬은 너무 많으셔서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배식봉사 함께한 시장님은 뭘 느끼셨을까요? 사실 정말 감격스럽죠. 그런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단순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속초의 정을 느끼고 앞으로 함께 저소득층 아니면 좀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문화의 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 속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좋은 일엔 보다 많은 분들의 긍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3년 만에 무료 급식소가 다시 열리게끔 다 같이 힘을 모은 이유죠.
저기 노학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이제 로타리 저기 속초 로타리 클럽하고 그다음에 연탄은행하고 저기 세 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민간이 협력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아, 즐겁고 보람 있죠. 엄마가 차려주던 따뜻한 집밥과 다름없는 소중한 한 끼. 준비하고 만들고 나르고 억지로 시켰다면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땀 흘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료급식소에서 밥봉사는 저희 꾸준히 할 것은 당연히 약속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군이 의료봉사, 미용봉사, 뭐 집수리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드림으로 인해서 속초시와 모든 분이 한마음한 뜻으로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자원봉사자도 행복하고 지역 주민들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시장님도 해피한 무료 급식 봉사. 단순한 무료 급식 봉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을 나누는 문화의 장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있습니다. 가을하면 잊었던 그 추억들이 몽글몽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힙지니까 추억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맛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싸니! 아니, 학교 근처에 오면 이 근처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숨겨져 있잖아요. 와! 아, 역시 학교 앞 분식집은 못 참지. 벌써 설레. 와, 아니, 저는 분명 분식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중국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쇼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떤 걸 만드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쫀득이를 구워서 드린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쫀득이를 이렇게 불쇼로 하나요? 네,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고객의 서비스 차원이죠. 저 때는 그냥 이 연탄불에 구워서 먹던 그 쫀득이를 요즘 애들은 이렇게 고퀄리티로 먹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보통 튀겨주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먹던 연탄불에 구워 먹던만 재현하기 위해서 제가 불쇼를 하는 거예요. 불맛을 입히면 예전 맛이 어느 정도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림에 기름에 튀긴 것보다 라이트하고 더 담백하게 튀길 수가 있어요. 슬러시 튀김. 이거는 꼭 먹어야 돼 하는 거 있어요? 쫀득이랑 슬러시 빙수는 꼭 먹어야 해요. 와, 왜요? 쫀득이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슬러시 빙수는 딱 이제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 와, 사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불쇼를 해주신 쫀득이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네. 구울 때 너무 엄청나서 너무 기대돼요 지금. 아, 되게 안 좋아요. 우와. 드실만 하세요? 불맛이 나는 쫀득이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아니, 제가 기존에 먹었던 맛이랑 좀 달라요. 더 기름에 안 튀겨서 불로 이렇게 철판에 타서 그런지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쫀쫀한 게 바삭한 게 이게 딱 짭짜름해서 옆에 있는 슬러시랑 먹으면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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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 어릴 때는 용돈이 부족해서 아유, 눈치 본다고 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월급이 뭐 많진 않지만 이 정도는 가격이 너무 착해서 플렉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다 쫙 깔아주세요. 이렇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 이렇게 다 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계산해보면 되죠. 3천원, 5천원, 6, 7, 8 만 몇천원 되겠네. 만 2천원, 3천원? 이렇게 푸짐한데 만 몇천원? 네. 작지만 들어있을 게 다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와, 저는 작아서 아, 양도 좀 심심하지 않을까, 맛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에 패티가 딱 두 장이라서 일반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 그런 더블 패티 버거 같은 맛이 나요. 이 가성비에 이 맛이 가능한지. 그냥 퍼주시네, 애들 위해서. 아, 요거는 학생들 배고프니까 정말 서비스 차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또 물라면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물라면이라는 걸 처음 듣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시다가 만들게 된 거예요? 울산 자체에서 물라면이 되게 학교 앞에도 많아요. 많은 이유가 학생들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바로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물라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 라면이 뭔가 그 우리가 아는 그 조미료 그런 맛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육수의 깊은 맛과 그 안에 깔끔한 면에 그 육수의 깊은 맛이 배어있다 라는 느낌이 딱 나요. 일반 라면이랑 살짝 달라요.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면은 분식집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사장님, 우리 삼촌이 없어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우리 삼촌 과연 얼마 동안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 주실 거예요? 이 애들이 지금 옆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얘들 군대 제대하고 애 넣을 때까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때까지도 애들한테는 항상 삼촌이고 싶어. 또 이 성남동 하면 그 원도심이 주는 그 몽글몽글 레트로한 감성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긴가요? 오! 와, 아니 입구부터 브라운관 TV의 캠코더. 요즘 못 보는 건데 또 신기하네요. 와우, 여기 약간 이 복고춤 추면서 롤러 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타고 계신가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고 뭔가 이 레트로스러우면서도 하이틴 같은 느낌인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아, 저희가 다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90년대 하이틴 느낌을 연출해 놓은 카페입니다. 오, 다방은 아니다. 굉장히 뭔가 복고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메뉴도 과연 뭐 그런 느낌일까요? 아,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요. 만들어 드릴게요. 카페에 가면은 이 블루 소다, 무슨 소다라는 음료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옛날 그 시대에서는 좀 많이 먹던 음료인가요, 이게? 90년대 저희 뭐 80년대 파르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렇게 젊은 때 많이 먹던 음식. 근데 하이틴 카페를 사장님이 이렇게 기획하신 이유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첫사랑? 그때 젊음과 신남
그런 행복한 기분 이런. 그러면 요즘 세대 친구들이 오면은 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기를 보고? 신기하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옛날 물건들 같은 것도 신기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친구들 좀 재밌게 보라고 알록달록 색감도 많이 넣었어요. 네. 아니 혹시 몇 살이세요 두 분? 저희 20살이에요. 20살! 부러워! 아니 근데 20살이면 이 분위기, 이 감성 좀 공감이 가나요? 아니요, 잘 안 가요. 아니 근데 신기하긴 해요. 근데 약간 세기말 감성. 먼저 알고 시킨 거예요? 그냥 파랗길래 약간 파란 거 먹고 싶었거든요. 블루 하와이 이런 느낌. 어때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시원해요. 약간 목이 풀리는 느낌. 한 입 삼키고 쫙 내려주고 또 한 입 먹고. 이렇게 뉴욕 핫도그랑 소다 음료까지 먹으니까 제가 그 시절 그때의 소녀는 아니지만 그때의 소녀로 돌아간 느낌, 소녀가 된 느낌, 이 책받침에 있는 그 표지 모델이 된 느낌. 쓰고 싶죠? 책받침? 사장님은 과연 그때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날까요? 그때는 저는 카세트테이프로 노래 많이 듣고요. 그리고 만화책 보는 거 엄청 좋아해서 만화책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같이 보고 들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누구 노래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H.O.T.요. H.O.T.? 이런 노래 맞죠? 제 때는 동방신기였는데 아시죠? 네. 여기 와서 음식도 즐기고 분위기도 즐기니까 그때 그 시절의 하이틴 소년 소녀분들이 여기 와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맛보고 싶으신 분 놀러 오세요. That's where love is all the thing I need by now. Up your mind.